멤버들은 뭘 하나? 정국. 사진첩 가는 길. 방탄소년단 사진단은 이번 공연의 여정을 담은 240개의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보는 건 안무 연습 사진인 것 같아요. 사진도 있고 이렇게 영상도 있어요. 아주 팬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웃음 같은 사진. 좋아할 것 같아. 빛 때문에 안 보이네. 정국. 약간 이게 사진 전에 사진만 아니고 영상도 있다는 건 굉장히 팬들을 즐겁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의 약간 콘서트 분위기처럼 이렇게 있네? 사진이 이렇게 약간 전체적인 배경은 이래요. 아, 이게 백스테이지처럼 꾸며놨네.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가 있으면 이렇게 땡겨서 쓰기도 하네요. 방금 전에 어떤 팬이 찍은 사진은 이 사진. 이런 사진도 여기서는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팬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진짜 딱 콘서트 분위기를 만들어놨어. 완전 좋아. 지금 공연장에서 들리고 있는 영상, 이 노래는 멤버들의 진짜 영상 소리였네. 이렇게 팬들은 사진을 다 보고 영상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사진도 찍고 있네. 사진전의 마지막은 방탄소년단의 뒷모습과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존, 포토존. 이렇게 사진전이 끝나고 나면 바깥에는 이렇게 멤버들의 공연을 하고 있는 영상. 그러면 팬들은 여기에 앉아서 맞은편 팝업 스토어로 이동 중. 글로벌 아미 짱 많아요. 잔뜩 사서 오시는군. 이렇게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QR 코드. 안으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쿠스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갈비찜.